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옹기종기 고양이들이 모여 사는 집이 있습니다. 달라, 간다. 아유 신나, 아유 신나. 에너지는 프리미어리그급. 드리블, 손흥민, 패스. 참 호기심이 많고 먹는 거보다 놀이를 더 좋아하고 사냥의 본능이 강해요. 순간순간 예측 불가, 엉뚱발랄 행동으로 하루하루가 시트콤이라네요. 오늘 아주 저 빅지미가 기대가 됩니다. 듬직한 이분이 고양이네 집사님. 저는 육군 수색 때 나왔어요. 거기가 더 쉬웠어. 나라를 지키던 강철 체력으로 이제 고양이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눈도 그냥 우주를 품고 있어. 저 깊은 눈빛에 매료돼서 드넓은 자연의 놀이터를 선물하고 싶었다죠. 자연에 와서 걷는 모습, 막 뛰는 모습을 보게 되고 힐링이라는 거죠. 비타민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고양이네로 놀러가 보실래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동물극장 단짝입니다. 고양이 식구가 막 어마어마한 대식구죠? 고양이가 굉장히 많던데 집사가 달랑 한 명이에요. 그러게요. 애들 엄청 활발하던데. 막 축구도 하고 바닷가 산책도 하고 얼핏 봐도 보통 고양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저렇게 많은 고양이하고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요. 고양이네 가서 들어보죠. 네. 서해 수많은 섬들을 품은 도시 인천. 파란 물결 위로 갈매기가 마중 나온 섬마을로 향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안에 초록이 가득한 집 한 채. 보통의 가정집하고는 느낌 자체가 좀 다른데요. 마당에 기차가 있네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진 풍경이 있죠. 자, 까까까까까까까까. 야, 까까까까까까까까. 날 좋은 날 까까 먹자. 까까까까. 까까 소리에 줄지어 튀어나오는 고양이들. 야, 여기 저 유명한 맛집인가 본데요. 까까까까. 까까. 까까 발 펴 저리 가. 까까. 까까. 어우, 마주가 들었어. 어우, 마주 들었어. 여기 마주 오는 거 봐. 그 할머니. 까까. 자, 까까까까. 자, 여기도 많아. 여기도 많아. 이리 와서 먹어. 늦게 먹으면 없어, 순서. 얼른 빨리 먹어. 민두. 집사인 영재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올망졸망 머리 맞대고 얌전히도 먹습니다. 간식 시간엔 이렇게 단체 급식한대요. 개별 그릇이 아닌데도 되게 질서정연하네요. 그렇죠. 더 먹겠다고 저 욕심 부리는 애도 없고. 어쩌면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 집 애들 밥상머리 교육 제대로 받았나 본데요. 하지만 밥 때마다 꼭 있죠. 오랄 때 안 오는 아이. 아까, 아까, 아까. 까까 하면 오는 거야, 루리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못 얻어 먹어. 응? 까까, 까까, 까까. 자, 자, 자. 그렇지. 여기서 같이 먹는 거야. 야, 진짜 대식구네. 아니, 모두 몇 마리나 될까요? 얼추 한 50마리 되는 것 같아. 50여 마리 고양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 푸른 잔디밭 위로 알록달록 동화 같은 세상입니다. 이곳은 고양이들한테 자연을 주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고, 고양이 기숙사와 고양이들의 이제 야외 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마당 한쪽 저 상아색 건물이 고양이 기숙사. 와, 팻말도 있네요. 기숙사. 예. 하루 일과표에 기숙사 규칙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도 한번 구경해 보실라?
길게 뻗은 공간에 양옆으로 쭉 한 마리에 방 하나씩 일묘 일실 시스템. 꼭 캡슐 호텔 같죠? 네. 기운 넘치는 애들 원 없이 뛰어놀라고 마당엔 5m 대형 캣타워까지. 놀이공원이 아무렵네요. 야, 니들 진짜 호강한다, 호강해. 그림책에 나올 것 같은 요 작은 집은 숨기 좋아하는 고양이들의 안식처 숨숨집. 자리 다툼하지 말라고 마당 곳곳에 두었습니다. 배려가 보통 아닌 바닷가 고양이 천국. 영재 씨가 직접 지었다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그때 당시에 150만 원짜리 컨테이너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한 집이에요. 자재는 주워온 자재예요. 뭐 이렇게 자전거도 주워온 것처럼 이 나무 자재 하나 다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사판이라는 데서 좀 나눔을 받았죠. 버려진 옷장이 고양이들 야외 화장실로 변신. 폐업한 과일 가게 가판대도 화장실로 만드셨대요. 아니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 기차 이거 어디서 이거 구해 오신 걸까요? 예? 기차는 다니던 진짜 기차예요. 이게 3m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울타리로 저는 생각하고 우선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고로도 좀 쓰고 고양이들이 또 안에서 휴식 공간도 할 겸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죠. 6.25 유공자 할아버님이 고양이를 위해서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유공자 할아버님 덕에 고양이들 담넘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쯤에서 파라다이스에 사는 고양이들 얼굴 자세히 볼까요? 네. 안녕. 카메라를 안 무서워하죠? 그 옆에 고양이도 안 피해요. 아니, 카메라를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얘네 뭐요? 응? 이 친구는 루크인데 순둥순둥해서 모자를 씌워도 가만히 있는 친구입니다. 루크! 패션의 완성은 모자지. 뭐 이렇게 하는 걸 고양이들은 다 좋아하진 않는데 얌전한 거죠, 그냥. 아, 바람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늘. 귀엽다. 바람 좀 느껴본 3살 루크입니다. 아유 잘 먹었어. 그렇지. 아유 잘 먹었어. 표현해 주네. 1위. 어? 1위. 이런 애들은 너무 착하고. 아유. 얌전하고 조신한 1위. 이 집 대표 모범생이죠. 집사와 숨바꼭질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요 녀석은 못 말리는 개구쟁이 7위. 얼굴도 아주 저 개구지게 생겼네요. 이름 부를 때마다 웃음이 새어나오는 콧구멍. 인상만 보아서는 서열 1위. 외모는 카리스마 넘치지만 겁이 제일 많다는 추바도 있습니다. 이름 외우는 것도 1일 만큼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영재 씨 손에 물기 마를 날 없다는데요. 개중 제일 부지런 떠는 건 물 나르기. 고양이들은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 이 집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수시로 물을 마신대요. 이왕이면 깨끗한 물 마시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새물로 바꿔준답니다. 야, 이거 말이 쉬워서 몇 번이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사봐, 이거 먹어. 얘를 위해서 여기다 물 하나 꼭 놔줘야 돼. 쟤는 또 저기를 안 내려가. 아니 근데 저 물통에 발 담가도 돼요? 너 물에 손 다 담가가지고 너 물 들어줬잖아. 아니 그렇다고 물통을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발 잠깐 담갔는데? 아유 좀 유별나 보이긴 하지만 다 고양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래요. 이제 고양이들이 뭐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외부 물질도 있고 변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세균은 자기의 세균은 괜찮지만 남의 세균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긴 규칙 제3조 물 찍먹 금지.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단체 생활. 식수 제공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다는데요. 밖에를 빨리 치워줘야 애들이. 누가 있어 여기? 뭐가 무겁다 했다. 화장실 모래에 소변 본 덩어리가 감자 크기만 해서 감자캐기라 불린다는 화장실 청소. 이 집에선 매일매일 감자 농사 풍작입니다. 아이고, 애들 화장실 보고 있어. 열심히 농사 짓는 중이다. 뭘 봐요? 딴 데 가야 되겠네. 애들이 많으니 화장실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밤새 누가 화장실을 어떤 화장실을 썼을까? 또 많이 썼네. 진짜 저 화장실 개수가 궁금하긴 하네요. 화장실은 뭐 내부 화장실까지 따지면 지금 뭐 60개, 70개가 되는 거지. 개별 화장실까지 따지면. 이야, 화장실 청소 한번 하려면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가겠네요. 근데 사실 치우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예. 비운 만큼 새 모래로 채워줘야 청소의 완성.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고양이들은 대소변을 참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면 건강이 엄청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영재 씨가 이렇게 부지런을 떤답니다. 그날 오후. 나른한 봄 햇살 아래 다들 단잠에 빠졌네요. 아유, 귀여워. 이때 단잠을 깨우는 소리. 그렇죠, 뭐 공이죠. 자, 공을 한번. 애들 이제 잠을 깨우는 소리지. 이 소리 좀 다 반응하죠. 소리를. 아웅. 그 소리네. 슬슬 몸 좀 풀어볼까나. 얘들아, 달라. 간다. 폭우가 역시 1등이었어. 폭우, 여기 폭우가 공놀이를 좋아해. 자, 폭우, 자, 폭우, 자. 어휴, 진짜 잘 뛰네요. 어휴. 어휴, 좋다, 어휴, 좋다. 드리블, 손흥민. 어? 패스. 일로 패스하라고 혼자 드리블하지 말고. 일로 패스. 다음 출전 선수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다음 누구? 자, 누구? 루크 이번에. 그렇지. 여기 애들 장난감으로 갈대 뽑아놓은 거예요. 이 집에선 천연 갈대가 최고 장난감. 순식간에 사냥 본능 살아납니다. 오야. 가볍게 점프. 갈대 낚아채기 성공. 멋지죠. 아이고, 이거 애들이 많으니까 데리고 노는 것도 일이네 이거. 뚱딩이, 이거 다이어트 좀 해야지. 어? 야, 지금 기지개 칠 때야? 지금 장난감을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어? 거기서 기지개 필 때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흥미 없고, 할머니 흥미 없고, 우리 젊은 친구들만 지금. 한 번씩만 놀아줘도 영재 씨는 대략 50번. 이거야말로 극한 직업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아유. 요새는. 저는 육군 수색대 나왔어요. 정말 힘든다라는 나름 정말 나름 자부하게끔 힘든 곳을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더 쉬웠어. 와이프한테 맨날 하는 얘기였어. 군대 세 번 갔다 오는 것만큼 힘들다고. 용. 수색대 출신 사나이의 체력을 무너뜨린 고양이와의 첫 인연 굉장히 궁금한데요. 승승장구했던 시설도 있었고 돈을 많이 또 벌어봤고 정말 많이 잘 됐던 또 잘 살았던 조직의 집안의 또 식구였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조금 잘못되시고 시골로 들어오셨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잘못돼서 시골을 들어왔을 때 사람에 의해서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힘들어할 때 요다라는 친구를 접하면서 이 친구는 살아야 되는 거였고. 20대 초부터 요식업에 종사하셨대요. 한땐 남부럽지 않게 번창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할 무렵 쥐덫에 걸린 새끼 고양이 요다를 만났답니다. 복막염으로 죽을 고비까지 간 녀석을 살리려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게 오히려 영재 씨를 살렸다네요.
한강을 가는 경우, 막 술을 먹는 경우, 막 방탄되고 막 어떻게 되면 뭐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얘를 살리려고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잊혀진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치료하려고 병원을 가다가 우리 친구들이 점점 예, 그 의무감이 생겨서 이렇게 현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돌보았답니다. 아이들이 늘면서 공간이 좁아지자 4년 전 재산을 털어서 바닷가 마을로 이사 왔죠. 번듯한 집도 없어서 텐트 생활로 시작했다네요. 지금 집터 4년 전 모습이래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야, 허허벌판인데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지인들의 도움받아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 뒤엔 이 모든 걸 함께 겪은 영재 씨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으로 뛰고 육체적인 거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비교될 부분은 아니고 항상 가족한테 미안하죠. 아직도 출퇴근을 그렇게 먼 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딸아이한테도 다니던 학교에서 친구들 다 이별하고 도시에 살다가 섬 들어오는 게 그 아이한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너무 감사드리죠. 네. 그럼요. 이 가족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영재 씨도 영재 씨지만 가족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는 늦은 오후. 가자. 영재 씨 박수 소리에 맞춰 고양이들이 기숙사 앞에 모여듭니다. 오후 5시 기숙사 입실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또 여간 소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번호표 1번이야. 저리 가. 야, 내가 2번이야. 어딜 껴들어 정말. 여기저기서 자리 다툼 중. 야, 너 몇 번이야 너? 나랑 바꾸자. 야. 자, 얼른 들어가자. 싸우지 말고. 일어나. 자, 한 친구씩. 아웅다웅 하다가도 영재 씨 말 한마디면 장군님 따르는 병사들처럼 줄줄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아니, 로리야. 아니, 아유야. 날랐어, 슈퍼맨처럼. 먼저 오늘 1등으로 들어가라는데. 아이고. 야, 이거 봐도 신기하네요. 아니, 어쩜 저렇게 질서 정연하죠? 예? 알아서 척척 들어오잖아요, 지금. 열의 아홉은 알아서 척척이 맞는데 네. 꼭 말 안 듣는 녀석이 있어요. 지금 검은 털류인데 털이 좀 밀려서 하얘면서 좀 검은 털. 보통 어디에 숨었어요? 많이 숨어있는. 이 친구는 지금 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날 보고 있어요. 탈준, 양이, 이름은 칠이. 육군 수색대 출신 영재 씨 실력 발휘 좀 하나요? 오늘까지 꽁꽁 숨었네. 찾아야 돼요. 야, 오늘 아주 잘 숨었는데? 지금 어디서 좀 보고 있을 텐데. 저기 나왔다. 아이, 들켰네 이거. 집사야, 나 잡아봐라. 너 이제 봤어. 가봤자야. 저 끝으로. 전력을 다해 쫓아가 보지만 뛰는 집사 위에 나는 고양이 있는 법. 간발의 차이로 또 한 번 도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영재 씨도 수색대 특유의 감이 있죠. 잡았어. 야, 여기가 숨은 여기가 정말 내가 지금 여기 발로 막고 있고. 드디어 검거 성공. 왜 그래? 왜? 어? 왜 뭐가 문제야? 어? 뭐가 문제야? 나 다이어트 시키는 이유가 뭐야, 너? 어? 이유가 뭐 있나요? 그냥 더 놀고 싶을 뿐. 그 마음 알지만 단체 생활에 규칙이 있으니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
최후의 한 마리 치리까지 입실하면 저녁 점호 들어갈 준비 완료. 야, 그렇지. 여기 들었다. 넌 넣어달라고 지금. 알토, 그치, 여기지? 근데 다리가 짧아서 못 들어가. 알았어. 어우, 가자. 맞아, 할머니. 어, 윈드도 너방 가봐. 너 같이 있잖아. 자자. 방마다 이름이랑 메모랑 보이시죠? 각각 식성과 적절한 사료 양을 표시해둔 거래요. 평소보다 밥을 덜 먹거나 더 먹으면 집중 관찰 들어간답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 1대1 건강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호텔 같네. 응? 자, 내일 보자. 고양이로 시작해서 고양이로 끝난 영재 씨의 하루였습니다. 야, 이 마지막에 집사가 보고 있다 이 말, 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신기해요. 왜냐면 다 새끼 때부터 같이 자란 것도 아니고 네. 습성 다르지, 뭐 성향 다르지, 식성 다르지 다 다르니까. 근데 저걸 다 연구하려고 성향 파악, 이 습성 공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저 하루 종일 고양이에게 푹 빠져 사시는데 가족들이 이해를 하시나? 특히 부인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요다라는 고양이 맨 처음에 예, 부조했잖아요. 예. 그 고양이 부조해서 키우자, 돌봐주자 한 것도 부인이었대요. 아, 야, 천생연분 부창부수 이분들에게 딱 맞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고양이네 기숙사 아침은 어떨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양이들 다 일어났나 모르겠습니다. 야, 잠을 잤냐? 어, 싫어. 아이고, 오늘 웬일로 똥을 잤었어? 어? 아이고, 웬일로 똥을 잤었구나. 녀석들 배변 상태 확인으로 일과 시작. 어휴, 구독사. 어휴, 너무 얼굴 깨끗했다. 어휴, 루크는 나오고. 아이, 됐어. 이 정도면 된통 같이 쌌으니까 바닥 괜찮고. 어우, 잘 쌌다, 똥. 오케이. 엄마들이 황금변 쌌나, 아기 기저귀 살펴보잖아요. 그런 네. 거래요. 이걸로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자, 놀러가 나가자. 나가자. 드디어 출입문 개방. 나가자. 자, 가. 야, 이거 저 다시 봐도 장관이네요, 정말. 그죠? 등원 마치면 모닝 꾹꾹이에 정갈하게 몸 단장. 그 옆에서는 치고받으며 몸을 풉니다. 애들 많으니까 아롱이 다롱이죠. 이 구석에서 뭐 하는 걸까요? 뭐 잡는 것 같은데요. 뭐에 잔뜩 정신이 팔렸어요? 아, 벌. 오, 사냥 본능 발동 되나요? 나의 낭펀치를 받아라. 야, 혼자 떨어져 어슬렁거리는 또 한 녀석. 누구랑 놀지 물색 중인가 본데 마침 친구 발견. 야, 나랑 놀자. 얜 뭐야? 야, 나! 야, 좀 놀다 가라고. 아니, 나 바쁘거든. 이거 놀아. 아, 놀다 가. 아이고, 옷이 벗겨졌네. 어? 아이, 진짜. 내 옷 어디 갔지? 오이씨, 털민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 알몸인데. 아이, 창피해 죽겠네. 이거 누가 벗기지?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시끌벅적한 아침이 지나가고 잡아, 산책 가자. 일로 와. 앉아. 앉아 가자. 영재 씨가 잡아만 데리고 집 앞 모래사장으로 산책 나왔습니다. 자. 아유, 물소리 때문에 헷갈려, 지금. 아유, 물소리 때문에. 어? 봐봐, 아까. 간식 대마왕 먹보 잡아.
어이 좀, 어이 좀, 어유 이거 웬 행자야, 그지? 어? 어유. 자바만 데리고 나와 간식을 주는 이유가 있다네요. 요 자바만 먹는 추루가 있어요. 장 잡아주는 거. 저 안에서 이렇게 혼자 지금 추루를 못 주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몰래 나와서 좀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홍삼 몰래 뒤에서 먹이는 거? 건강 상태가 다 달라서 틈날 때마다 몰래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1:1 맞춤 케어 들어간답니다. 오늘이 자바 차례였던 거죠. 할머니가 저 몰래 손주 불러다가 꽃감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야, 정말 정겹다, 그죠? 다음 산책 친구는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영재 씨 어깨에 척 올라타서 나타난 요 녀석, 일명 어깨냥이라 부르는 달라입니다. 이거 저렇게 멀리서 보면은 영재 씨 무슨 목도리 한 줄 알겠어요, 그죠? 그 녀석 좀 신기하네요. 네. 어유 시원하다 오늘, 그렇지? 날씨가, 어 달라야, 어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달라, 너 꼬리 너 그 나. 어, 귀에 들어가겠다, 야. 어? 아이고, 이렇게 좋아. 어? 아이고, 좋아. 놀랬어, 지금. 가자, 어. 가. 이 의자가 전용 데이트석. 괜찮아. 어. 놀래 안 했어, 놀랬어. 놀래, 괜찮아. 어. 남다른 제주의 달라. 여기 온 사연도 남다릅니다. 달라는 털이 났다고 버려지네요. 스핑크스라는 고양이를 키우던 분이 그 스핑크스가 문이 살짝 열린 사이에 집을 나가버렸나 봐. 뭐 며칠 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았어. 근데 임신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스핑크스라는 고양이는 털이 없는 고양인데 길고양이랑 교배가 돼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변종이 나온 거예요. 되게 아기 때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 완전 아기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있는 지금 50 아이들이 다 이완인 이후 사람이 만든 변명으로 다 버려졌어요.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자매와 함께 버려졌대요. 여기 온 녀석들 모두 사연 없는 고양이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밥그릇에다가 오줌을 싸요. 밥도 거의 한 4주를 안 먹었고 그냥 계속 숨어만 있었어요. 미용을 했더니 온몸에 막 칼자국이 막 있는 거야. 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학대를 당한 거지. 아주 상처가 아주.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던 윅. 경계를 풀기까지 시간이 오래 필요했답니다. 요 녀석 역시 귀여운 외모 뒤엔 아픔이 있죠. 이 콧구멍이라는 친구는 달팽이관 쪽에 여기 청각을 잃어가지고 지금 뭐 원래는 처음에 구조했을 때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중심이 이렇게 됐죠. 어 근데 지금은 많이 돌아오긴 했어도 구조 당시 피부병도 심해서 치료도 한참 걸렸대요. 이 알프 같은 경우는 첫 구조했을 때 이빨이 다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깨져 있죠. 아이고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지만 처음엔 이빨만 깨진 게 아니라 온 몸이 상처였답니다. 아유. 꼬리도 반쯤 벗겨져 있었고요. 지금 화가 많이 나네요. 아이고. 제 손 안 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경을 써줄 사람도 없거니와 신경 못 쓰고 또 버려지면 100% 길에서도 죽을 거고 또 안락사가 갈 거고. 게다가 구조한 고양이들 대다수는 품종묘, 애초 길고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오까지는 아닌데 짜증나지 진짜. 표현을 어떻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세상에 또 나쁜 고양이는 없는 거예요. 결국엔 기다려주고 조금만 시간만 준다면 얘네들 다 알아듣고 다 개선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결국에는 인간이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애들이 순둥순둥해졌거든요. 맞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최고의 명약이죠. 바람도 적당한 오후. 감사합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뭘 주문하셨을까요? 네. 아이고, 고양이 사료예요? 이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건강, 상태, 식성 다 다르잖아요. 사료도 여러 종류로 주문하신대요. 다들 워낙 잘 먹어서 이만큼 주문해도 며칠이면 뚝딱. 아이들 뭐 먹일 사료죠, 밥이죠 뭐. 아이들 먹이는 게 생각보다 뭐 사료만 먹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뭐 간식도 먹여야 되고. 집에서만 지내는 고양이들보다 활동량이 많아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이는데요. 삼시세끼 곱하기 50 해보세요. 사료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이거를 셀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건 상상 이상이고, 한번 가면 막 200, 180 막 이렇게 나오면은, 어이구. 그러니까 이 사료비는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밥값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 그러게, 그냥 저 잊고 지내는 게 속 편하긴 하겠네요. 예. 고양이들 모두 나가 노는 시간. 혼자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는 영재 씨. 부지런히 또 뭔가 준비하죠. 그릇을. 새 사료도 왔겠다. 고양이들 점심 챙겨줄 참입니다. 그릇 챙겨다 놓더니 뭔가 주섬주섬 꺼내죠. 한눈에 봐도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게, 저게 다 뭘까요? 나도. 고양이 의식주 가운데 영재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식. 매끼 특식처럼 챙겨준답니다. 습식 사료인 통조림 캔에 일반 건식 사료를 섞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조금 전에 꺼내두었던 각종 영양제. 이거는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이건 오메가3. 이거는 피부 개선. 이건 비타민 3. 이야. 이걸로 끝난 줄 아셨죠? 이제 구충제예요. 구충제, 가루 구충제. 아니, 이거 영양제가 몇 개야? 나보다 더 잘 챙겨 먹는데요, 지금? 어? 어휴. 사료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채우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 왜냐면 고기에 없는 좀 오메가 쪽은 약으로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그런 거 조금 위주입니다. 뭐 고기에도 비타민 다 들어있지만 그래도 비타민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비타민. 욕심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채워주고 싶어서. 와이프예요. 자기야. 애들 그거 닭하고 저기 당근하고 줬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고 있어. 지금 만들고 있어. 호박이 그 살사 이걸 잡아주니까 더 많이 넣어줘야 돼. 호박 많이 넣었어. 그리고 며칠 있으면 넣어주면 좋은데. 약이 그 우리 지금 약도 다 넣고 아니 내가 알아서 신경 써서 다 넣었지. 열심히. 밥 챙겨 먹어. 전화로 챙겨든 걸 보니까 어디 외출하셨나 봐요. 저희 와이프인데 지금 일하고 있고. 애들 간식 챙겨줬냐고 알면서도 자꾸 몇 번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누가 안 줄까 봐. 아이고 참. 이런 것만 봐도 천생연분 맞죠? 그러네요. 야,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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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까까까까까까. 자, 까까. 됐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싸우지 말고.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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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각종 영양제, 영재 씨 사랑까지 듬뿍 들어가니 이게 보약 아니겠습니까? 보약? 그럼요. 이거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거죠. 영재 씨가 집을 나섭니다. 웬만하면 집 비우는 일 없다는데 어디 가시는 걸까요? 트럭까지 운전해서 향한 곳은 동네 주택가. 지나가는데 기와가 이렇게 한쪽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장 만나가지고 고양이들 그 햇볕 차단으로 지금 그늘 좀 만들겠다고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는 했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치웠을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있다. 어이구, 진짜 많긴 많네요. 전에도 기왓장을 얻어간 적이 있어서 오늘은 주인께 마음을 좀 표현해 보시겠답니다. 아유, 이거. 아니 그냥 그래도 이런 걸 왜 갖고 와?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어디서 가져가. 자주 인사를 못 드려서 가져가. 좀 쓸게요. 아유, 가져가. 고맙습니다. 아유. 네, 잘 쓸게요. 예. 고양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만들 때 마을분들 도움이 참 컸답니다. 쓰고 남은 회 자재를 선뜻 건네주시기도 하고 어떤 어르신은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기부해 주셨대요. 마을분들도 아시는 거죠. 영재 씨가 고양이들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너무 고맙죠. 여기 이게 선분들이 이래요. 네, 뭐 한 채 의심 없이. 그래도 나중에 또 먹을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껏 부푼 마음으로 복귀했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자재도 잔뜩 얻어왔겠다. 내 친님의 당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고양이들의 쉼터인 컨테이너 지붕 위에 기왓장을 이렇게 겹겹이 덧댈 거래요. 지금 방수포를 어차피 댔기 때문에 빗물은 안 새니까 햇빛만 차단하는 그냥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해두면요, 여름엔 햇빛 차단, 겨울엔 냉기 차단. 공짜 자재로 고양이 집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빠 덕에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겠다. 어우, 좋아. 늦은 오후 누군가 영재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디 가셨어? 먼 길 너무 고생하셨어요. 몇 시간 걸리셨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아, 오늘 그래도 평일이라 차 좀 많이 안 막혀서. 네. 동물 보호 단체 분들이래요. 영재 씨가 드릴 새 식구를 데리고 왔답니다. 동이가 계속 울어. 네. 뭐 우선 요 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오고. 어떤 세연으로 만난 또 아이들일까요? 우리가 일단 동탄이라서 동이탄이. 그리고 얘네들 지금 중성화 수술한 지가 금요일 날 했어요. 그쵸, 금요일 날 했어요. 아, 됐어요. 예. 이번에 동탄에서 좀 학대 사건으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처음에는 접해서 이제 저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취했고 또 기꺼이 또 오셔서 먼저 여기 선 답사하셔서 환경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아이들을 행복하게 지금 돌보려고 지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 시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양이 학대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동이와 탄이. 네. 솔직히 너무 슬펐죠. 뭐 계속 이런 일이 중간중간 지금 일어나고는 있지만 좀 희망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이 행복을 주고 싶어서 더. 짧게 눈만 맞추고 조심조심 방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도 얌전한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치. 이제 할 거 해야 돼. 아이고. 물 마실. 경계를 많이 하네요. 사람이 좀 무서운가 봐요, 그죠? 그렇겠죠. 예.
이 아이가 이제 동이. 네. 얘는 되게 조금 전 탄이보다 낯을 좀 덜 가리는 것 같죠? 많아지나요? 반전이 많아서 얌전애가 엄청 싸놓고 몰라요. 정말 몰라. 평범한 입양이 아니다 보니까 기다림도 몇 배. 천천히. 천천히. 이제부터는 시간과 관심이 해결할 일입니다. 조금 두게요. 네, 조금 두고 예, 천천히 너무 급하면 안 돼. 우선 최대한 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예, 검토하고 있다가 제가 절대 성급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소통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자주 얼굴 보고 대신에 터치는 안 하지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새 식구가 들어온 날 저녁. 동희와 탄이를 살피기 위해서 기숙사를 찾은 영재 씨. 슬쩍 밥그릇 먼저 확인하는데요. 네, 네,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밥은 먹은 것 같고 이번엔 시야를 가리고 화장실 청소를 해줍니다. 아, 겁먹을까 봐 이렇게 저 가려주는 거죠? 네, 밥도 다시 채워주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직 사람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영재 씨는 믿습니다. 그게 얼마가 걸리든 말이죠. 동희 탄이도 저 영재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걸 곧 알지 않을까요? 화장실 청소가 얼추 마무리되고 영재 씨가 문을 닫자마자 상자 밖으로 나오는 동희. 그래도 바로 나오죠? 요즘 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적응이. 야, 이게 저 나오자마자 밥부터 먹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징조죠? 네. 예. 마음에 안 들면 외진 사람 앞에서 안 먹는데. 탄이 지금까지 제일 무서워. 뭐 근데 뭐 더 심했던 애들이 많아서 소리만 나도. 나 들어간다. 그렇지. 좀만 들어가줘. 사람의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탄이. 이럴 땐 관리도 달라야 한대요. 음식은 너무 많이 아니고 왜냐면은 많이 먹어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 세 번 정도 체크하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양은 조금 많지 않게. 그래. 아이고 내가 너무 가까이 갔구나. 미안해. 미안. 이런 살얼음판 속에서도 영재 씨 눈에는 녀석의 변화가 보입니다. 됐어? 밥 냄새 맡자마자. 나올 거야? 내가 너 밥 주는 사람인데.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 지금. 먹고는 싶은데 지금 눈동자 굴리는 거 보니까. 영재 씨 말대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슬쩍 상자 밖으로 머리를 내밉니다. 그러더니 밥그릇을 찾죠. 아이고, 탄이 잘했어. 그래, 그래. 조금씩 좀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심통 부리더니. 탄이 밥 먹어요. 바로 먹네. 이제 없어, 우리 없고 이제 불 끄면 설득하면 그때 먹고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조금 이게 나름 저만의 이제 노하우인데 이게 급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얘네들하고는 절대 급하면 안 돼.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래서 녀석들이 영재 씨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이 동희하고 탄이가 밥 먹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더 뿌듯해집니다. 네. 지금 참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영재 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거기 있는 고양이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동희랑 탄이도 점점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식구가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매스컴을 통해서 유기다, 학대다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 사람이 만든 변명, 이 말이 다
딱 진짜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예.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영재 씨 같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네. 우리 사랑둥이들 더 만나보시죠. 네. 화창한 봄날 아침 온 세상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아 진짜 아름답네. 오, beautiful, wonderful. 오늘은 주말. 평소엔 고양이들이 접수했던 앞마당에 웬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어 저기 이분들 누구시죠? 고양이들하고 자연스럽게 놀아주시는데요. 그러죠. 애들도 네. 낯가림 없이 아주 편안해 보이고요. 때마침 영재 씨 등장. 저 간식 주는 거 같이 한번 도와주실래요? 혹시 껍데기를 뺏길 수도 있어서 뒤쪽 부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치우고 청소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 게 제가 뒤에서 청소하고 케어를 할 테니까 오셔서 아이들하고 사랑봉사를 해보는 거로 그렇게 방문객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앞마당을 유료로 개방하셨대요. 방문객은 귀여운 고양이들과 놀 수 있고요. 아이들은 사랑도 받고 사료값도 벌고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녀석들 나른해지는 틈을 타 영재 씨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대체 언제 쉬어요? 예? 뭘 또 만드는 거예요 지금 또? 지나가는데 그 트랙이 그 모아놓은 데 이렇게 액자를 누가 버리셨더라고. 맨날 고양이 생각만 하니까. 야. 뭘 봤다 하면 무조건 고양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부터 액자도 그래서 주워왔답니다. 녀석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처음엔 이제 잘못 가져와가지고 시행착오도 많이는 했죠. 그래서.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다는 작은 갤러리. 그림 속 주인공은 뭐 물을 필요도 없이 고양이입니다. 와, 세계의 명작과 고양이의 조합이라니. 이 전시회 저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요. 예. 센스가 보통이 아니죠? 뭐 만들어진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제일 자연스럽죠. 그렇지? 잘하고 있나? 여기서 감시하고 있다가. 응? 봤는데. 이젠 껌딱지처럼 곁에서 맴도는 요 녀석들과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아유, 핥아주는 거야? 너 참 대지 말아줬구나. 응? 관계가 그렇죠. 관심을 주는 만큼 보이는 것도 많고 알아가는 게 쌓일수록 더 끈끈해지죠. 세상 어떤 고양이들보다 그늘 없고 구김 없게 아껴주겠답니다. 네. 얘네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고양이가 원래 좀 새침한 척 보는 척하면서 안 보거든요.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쟤한테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지가 알고 있는 거. 멀리 안 가고 여기 거리 딱 두고 있는 거거든. 여기. 나 그거 알지. 그지? 응? 아유 기지개. 어유, 그 누구야?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이제 눈빛 행동만 봐도 다 알아들으시네요. 진정한 교감 아니겠습니까? 고양이들을 위한 선물 또 있답니다. 아이들 급수 만들어준다고 오랜 시간 동안 만든 연못이에요. 이사 오면서 시작한 수건 사업인데 올해 완공 예정이래요. 어우 이리 왔어. 어? 봤어 지금. 도망가라. 왜 도망가? 응?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 고양이들의 낙원을 꾸린 사나이. 고양이 천국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그게 집사 역할인데. 놀아주는 게 집사 역할이 아니라 뒤에서 애들이 원활하게 잘 놀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아이들의 수호신의 역할로 저는 얘네를 지켜야 되고 이 친구들은 또 저를 지켜줬고. 이 약속은 영원할 겁니다. 그에겐 사랑이라는 묘약이 있거든요.